햇살 따뜻한 5월, 보기만 해도 설레는 곳 놀이공원입니다. 신나는 놀이기구에 동물 친구들까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 소풍이라도 왔나 했더니 차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 여긴 왜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니? 오늘? 여기? 오늘요? 응. 신여 미술대회. 미술대회. 신여 미술대회. 신여 미술대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시니어 미술대회 현장을 가봅니다. 시니어 미술대회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여는 행사인데, 보통 어버이날은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외롭거나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이렇게 동물원에서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춘천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놀이공원, 손자들 없이 온 것도 오랜만인데요. 하얀 스케치북과 알록달록 크레파스, 이게 얼마 만에 그려보낸 그림인지. 그림은 사실 그림은 아니고요. 그림 실력은 제가 다 알겠는데, 유치원생들보다도 못 그린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세 살 손주보다 못 그린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어서 많이 보던 것 같죠, 그쵸?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했던 거를 미국 헐리우드에서 공수한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셔? 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저기 유치원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5시 반에 깨가지고서는 아침도 그냥 먹는 집 아는 자고 왔어요. 자연을 벗삼는 게 좋잖아요. 오늘 행사도 행사지만, 네. 그리고 아울러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뭐 그림 대회를 한다니까, 네. 또 그런 추억을, 네. 새롭게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고. 일단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놀이공원 곳곳을 둘러보는 어르신들, 동심을 느끼고 나서 그림 소재를 찾아야겠죠. 오랜만에 보는 동물들을 보니 새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불쌍해. 너무 가둬놓고 저러니까. 아이고 참. 흥원숭이들은 아주 엄청 커요. 아 예. 동물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재밌는데 길들여서 키우는 거는 또 재주가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 늠름한 호랑이 대호 등장. 호랑이를 보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어르신들. 갑자기 놀라시는데요. 어르신들 앞에서 실례를 한 대호,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네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아까 막 박수 치시던데? 네. 아니, 호랑이를 잘 구경을 못 하겠는데 맨날 텔레비전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막 흥분이 돼요. 손자들만 태우던 회전목마에 직접 올라탄 어르신들. 기분이 어떠세요? 50년 만에 타보시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꽉 잡으세요. 이게 얼마 만에 타보는 놀이기구인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회전목마에 이어 꼬마 기차까지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내셨네요.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연인들이랑 막 탈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생각도 나서. 연인들이랑 같이 오면 더 좋겠네요. 저 어르신분들 그림을 그릴 때는요, 스케치북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크레파스로 아무리 칠해도요 안 나와요. 그리고 흰색은 크레파스 지우개 아니기 때문에 흰색은 많이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것처럼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서 꼼꼼하게
생을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미술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데요. 하얀 도화지를 알록달록하게 색칠하는 어르신들,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시네요. 옛 추억에 있는 철길. 철길? 철길. 왜, 오늘은 왜 철길 그리실 생각을 하셨어? 옛날에 춘천에, 저 서울서 춘천 올 때 철길 타고 많이 놀러 왔잖아요. 햇살도 좋고 오늘 이렇게 미술 실버 이 주체를 가지고 한 분들에게 수고들 하시니까. 아까 동물도 많이 보셨는데 동물들은 안 그리시고?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려요. 실력이 없어서. 호랑이 막 뛰는거 진짜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창작으로 여기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 보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이 토끼가 화내겠는데 나중에? 나를 이렇게 그렸냐고. 하늘을 나는 토끼. 그러면 날개도 있어야 돼. 저는 날아다니는 토끼를 그리고 싶어요. 미친 토끼야 그거? 미친 토끼야. 근데 지금 토끼가 어디 있어요? 여기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저 화가 화날 것 같아요. 아, 그게 토끼예요? 예. 토끼에 대해서? 예,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토끼에 대해서. 예. 토끼 보인 그대로 그린 것보다도. 네, 예, 저는 대해서 아는 아, 전 그러고 싶어요. 좀 토끼의 수염은 좀 강해서 도도하게. 도도한 토끼. 주로 이렇게 말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저 주로 말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저는 생활이 그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아, 좋죠. 어? 옛날 생각하면서 이 손주 녀석이 집에 오면은 아,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려요. 네. 이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그리려고 그러는데 잘 그렇게 개처럼 되지는 않네요. 마음은 있지만 좀처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랜만에 크레파스로 멋진 그림 실력을 뽐내봅니다. 멋지게 잘 그리셨습니다. 나 오늘 상 못 받았다 싶어서 오늘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시니어 미술대회 오늘 올해 상 못 하셨으면은 내년에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꼭 살아계셔야 돼요. 아셨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3회 춘천 시니어 미술대회, 작품의 실력이나 완성도를 떠나서 함께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행사가 좀 많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많을 텐데 그 이제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크레파스 색깔처럼 알록달록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 추억이 되살아나고 잊지 못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갑니다.